참에 참에 이거 말고 디스코리 된 거 빙진아 아이고 참 저걸 매일 같이 일을 해도 어떻게 손발을 안 맞아 야 이 분위기에 지금 그게 맞겄냐 디스코리 된 거 그게 해야지 아이고 얼른 주워 얼른 주워 그냥 새끼야 저 새끼한테는 잘라버리든가 그래야지 그래도 참 이게 나이는 29인데 참 착해 요즘 젊은 친구들 봐봐요 이런 엿장수 하라고 하면은 할까 안 하지 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거 직업 하라고 하면 창피하다고 안 해 근데 쟤는 벌써 3년째 하고 있어 3년째 참 착해 돈도 아낄 줄 알고 돈을 지금 악재같이 모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엄마 수술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해 요즘 젊은 친구들 봐봐 커피를 한 잔 처먹어도 5천원짜리 6천원짜리 처먹고 그러는데 야 너는 얼마짜리 먹냐 300원짜리 봐봐 저거 커피 누가 사다 준 거요 예, 고생한다고 예, 쟤네 엄마 수술비 말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니네 엄마 무슨 수술 하냐 치질 수술 쟤네 엄마가 앉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참 고생이 많아 자 좌우지간에 노래 한번 해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쇼도 한번 해드리고 그럴게요 괜찮죠? 예, 한번 가봅시다 이왕 가는 거 음악 하면은 다 같이 큐 한번 하게 어우 심하고 답답해 죽겠는데 뭘 물어보면 대굴량이야 한번 가보 연습 한번 해보고 음악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저희 2층에 있는 분들은 참 무슨 생활보호 대상자들도 아니고 지더라고 저기 2층에 있는 분들도 한번 해봐요 음악 에 님이 뽕이다 지더라고 그 엿도 안 사먹는 사람들이 2층에 있더라고 아, 다 같이 한번 가보게 다 같이 음악 가자! 그렇지, 이렇게 디스코로 가야지. 좋다! 얘 가만히 있으면 추워, 추워. 박수라도 치고 그래야 돼. 아, 추구나! 어?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날도 날 사요. 숨기고 살아도. 자!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하는 짓 하고 당신 나의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미국으로 묻어두고 지내요 세월이 너무 길었어 잘한다 이제 박수라도 치고 그래 이거 그래야 좀 불 치워 신나는 동네가 박수라도 그래라도 여기 있다 어딜 보자 여기 있는 동네 저마다 정민의 사랑을 하면서도 쓰라리 이별 그런저런 단어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지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 내게요 소리 내요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언제 한번 그런 날 볼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 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름으로 묻어두고 지내 그 세월 돌아가잖아요. 예, 이렇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좀 흥분을 하고 그러지. 내가 가면서 이제 박수가 더 많이 나오면 내가 막 원맨쇼도 한번 해. 아우 씨발 그 추워 죽겠다. 아니 우리 하자는 장갑이라도 끼어서 그렇지. 아, 맨손을 하니까 손실없네. 내가 그러고
박수만 많이 치면은 야, 그 뭐 이런 목장갑을 가져오시잖아. 차라리 장갑 안 끼는 게 낫지 싫어하고. 내가 박수만 많이 나오면은 내가 원미션도 한번 해드릴게. 뭐 백구동 소리, 뭐 오토바이 소리, 뭐 KTS 소리. 원미션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 KTS는 솔직히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시부라님은 동네가 뭘 물어보면 대꾸를 안 해요, 진짜. 그 KTS도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기차 소리도 참 다양하게 있지만은 우리는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입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 KTS 소리가 어떻게 나냐 이렇게 나잖아요. 봐봐요. 똑같으면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예. 아니 지금 말고 한번 해보고 KTS 소리. 이럴 때 빨리 박수 쳐야 돼요. 박수 늦게 치면 눈깔 빠져 난 뒤져 진짜로. 이게 숨차 죽겠는데. 그러면은 노래 하나 더 합시다. 노래 한번 더 하고 내가 그 시구시구 각수리 타령까지 한번 해드릴게. 우리 엄마 매일 오셔지. 매일 와가지고 각수리 타령 제대로 못 듣고 가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우리가 해줄게 엄마. 가면서 봐 저기 예. 그 우리 엄마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좀 흘러간 노래 있지. 사랑의 자리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솔직히 맨 뭐 안동역 내 나이가 어때서 신나고 지겨워 죽겠어. 최소한 못해도 우리가 한 30분은 부르는 것 같아.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흘러간 노래지만은 사랑의 자리 그걸로 한번 부르고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도 되고. 사랑의 자리 음악 준비됐지? 그걸로 한, 야 근데 마이크 좀 바꿔줘. 어 이거 배터리 좀 갈아줘. 어 뭐야 이제 신나게 가야 돼. 다 같이 음악 하면은 큐 하면서 이제 신나게 갑시다. 알았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버려요. 저 새끼가 저 노래 끝나면 뭘 팔까 이런 생각들은 버려. 아까 우리 하자가 물건 다 팔아갖고 솔직히 팔 거 없죠. 혹시라도 우리가 엿을 팔긴 파는데 엿 안 팔아주면 어때요? 이 추운 날씨에 솔직히 뭐 이런 거 먹고 싶은 거죠? 엿 안 팔아줘도 돼요. 우리 굶어 뒤지면 되니까 편안하게. 자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사랑의 자리 저기 음악 하면 어떻게 해? 그렇지 큐 이렇게 한번 해줘요. 그래야지 좀 내가 좀 날씨가 좀 춥더라도 좀 이게 뛰고 그러면 덜 춥지. 자, 다 같이! 어? 아, 앞에서 장구 친다고? 시부라고 또 앞에서 장구 친다 그래요. 뒤에서 치면 되지, 지라고. 그거 여기 앞에서 쳐. 그렇지. 그리고, 막둥아, 이거 노래 끝나고 만약에 박수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강남 스타일로 이제 한번 두들기게. 그거 준비해놔. 그리고 이따가, 강남 스타일 저희들이 북장구 칠 때 그 핸드폰 꺼내갖고 좀 찍어요. 찍어갖고 그 인터넷으로 좀 올려. 그래야지 우리도 미국에 진출하지. 우리 진짜 일반 거지들이 아니요 진짜로. 왜냐면 다른 데에서 강남 스타일을 딱 했는데 누가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라갔더니 막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요. 진짜 싸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 너도 알지? 야 막둥아 야 우리가 조회수가 몇 명이요? 아홉 명이요? 쟤는 너무 너무 솔직해서 다리잖아. 자 한번 내가 갑자기 전화기 쪽팔리다냐. 내가 많다고 했는데 지나가. 자 사랑의 자리 그걸로 한번 해주고 박수가 많이 나오고 막 소리는 많이 지르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강남 스타일로 한번 두들길게요. 네.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다 같이. 아니 내가 음악 하면 어떡하냐. 이러기 때문에 시작고 우리나라가 통일 안 되는 겨. 자. 한번 가봅시다. 다 같이! 아, 내가 음악하면! 음악하면! 아, 먹고 막 뒤집었는데. 자, 다 같이! 음악! 가자! 음악도 올리고, 가자! 좋다! 아! 좋다! 아! 아, 시원아! 아! 아시는 분들 같이 사랑하기 머물던 자리 그리 꿈이 머물던 자리 그
가도